매일의 묵상. 사무엘상 3장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더 나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나마 엘리 같기만 해도 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그는 자라는 새싹을 막거나 밟지는 않으니까 말이죠. 다음이 더 잘 되기를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부모를 위한 축복의 기도 때 뿐이지 싶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탁월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아멘 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 이러한 비슷한 기도는 구세대를 불편하게 하죠. 물론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정작 나보다 탁월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면 대개는 불편합니다. 자기의 권위 밖에서 그런 탁월함이 일어나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울처럼 방해하죠. 제거하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엘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무엘의 길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로 사무엘의 길을 열어주죠. 심지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감당하기 어려운 엘리에 대한 심판일 때에도 엘리의 사무엘에 대한 태도는 여전합니다. 저도 점점 구세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나보다 더 탁월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양육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라도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사의 엘리야만큼은 못할지라도 엘리만큼은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능한 구세대가 지나가고 생동감 넘치는 새 세대가 일어날 때 박수치며 기뻐할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묵상 정기환이었습니다.